롯데슈퍼에서 한 15년, 10년 가까이 이제 갤러리아 백화점에 상품 소싱 업무를 했던 거죠. 어떤 식으로 수익을 만들어내시는? 생산하시는 분들은 고객의 니즈 변화에 대해서는 둔감하신 편도 계세요. 반드시 생산 농가에도 적정한 이윤이 남아야 되고 가격적인 메리트도 있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제가 아, 네, 안녕하세요. 저 프리본몰 대표 김정훈입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지금 어디 가시는? 지금 저희가 이제 공급하고 해드리고 있는 그 쌈채소 농장, 지금 현재 비가 많이 와서 피해 상황 없는지 확인하러 지금 가고 있습니다. 지금 창업하신 지 얼마나 되신 거예요? 올해 한 만 2년 된 그런 업체입니다. 현재 전국에 한 20여 농가 되고 있고요. 이제 숨은 고수라고 해야겠죠. 우수한 생산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을 계속 발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0년 가까이 이제 갤러리아 백화점에 상품 소싱 업무를 했던 거죠. 롯데슈퍼에서 한 15년 가까이 이렇게 근무를 했습니다. 오늘처럼 산지에 있는 농가들을 이제 방문해서 협상을 하고 또 상품 퀄리티 체크하고 회사에 공급해서 판매하는 일들을 한 20년 넘게 이제 MD 생활하다 보니까 전국을 돌면서 알았던 검증된 업체들 기준으로 컨택을 하고 있고 현장에 직접 가서 제 기준에 맞는 상품들만 이렇게 컨택하다 보니까 그 농가분들을 많이 한꺼번에 늘리거나 그렇게는 못하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수익을 만들어내시는 구조이세요? 좋은 상품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이제 공급해 드린다고 했잖아요. 반드시 생산 농가에도 적정한 이윤이 남아야 되고 그리고 고객들한테도 가격적인 메리트도 있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제가 사실 중간에서 제 베네핏을 좀 최소화하면서 많이 판매해서 절대 이익액을 높이는 쪽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시는 농가는 어디? 좀 사연이 있는 그런 친구인데 아우 대표님 오래간만입니다. 뭐 농사 제가 2000년도에 하나 갤러리아 입사했을 때 여기 김정훈 대표님은 그때 과장님이셨죠. 과장님 산지 구매 무배추 바이어가 상당히 좀 실력 있는 분들이 하는 분들이거든요. 선배님 보면서 언젠가 나도 이제 농산 바이어가 되겠다 그런 꿈을 갖고 이렇게 직장사 그만두고 협업을 하게 됐습니다. 예. 아무래도 저도 이제 농부의 아들이거든요. 뭐 부모님도 와서 이제 농사일도 좀 하고 관련된 일들을 뭐 그동안도 쭉 해왔고 오프라인 매장에서 정적인 이런 판매를 많이 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온라인 시장은 굉장히 좀 생동감 넘치고 또 새로운 루트에서 유통업을 한번 해봐야겠다. 뭐 직장생활 하다가 그 위기가 기회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 당시 그 산지 계약 재배 업무를 했어요. 저희 회사가 책임지고 그 물건을 사줘야 되는데 코로나가 터지면서 이제 식당들이 완전히 그 손님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 물건들을 그 협력 업체랑 같이 인터넷 판매를 해보자. 오히려 이제 그 계약 재배했던 물건들이 다 이제 인터넷 판매되면서 저도 나이가 이제 결정할 나이가 됐고 앞으로 이제 평생 할 수 있는 일이고 특히 제가 하는 샐러드 쌈채소 농사 같은 경우는 앞으로 10년 되면 60대, 70대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생각하는 건강이잖아요. 정말 이 가치를 알아주는 분들한테 제가 공급한다면은 충분히 승산 있겠다. 요거는 이제 버텨야 되는데 요즘에 젊은 사람들은 이런 걸 좋아해요. 요즘에는 뭐 공부도 많이 하죠. 어떤 소비자의 니즈나 이런 부분들은 상품 개발할 적이 반영이 돼야 됩니다. 이제 새로운 신품종도 계속 심어보고 더 좋아하는 상품들을 비중을 더 높여주고 저희가 보통 이제 재배는 한 20종이 넘어요. 쌈을 드시다 보게 되면은 자기 좋아하는 품목이 있고 또 싫어하는 품목이 있어요. 겨울에는 한 15종 되고 여름철 같은 경우는 10종에서 12종 정도 되고 키우는 거 20종이 돼야지 15종을 보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경제사들이 뭐 3, 4종 많게는 한 7, 8종 경제적 논리를 따지면은 한 상품 대량 생산이 더 싸게 먹히잖아요. 그렇죠. 네. 네. 우리는 소량 다품종을 하니까 일이 더 많죠. 대신에 소비자는 좋아하죠. 보통의 업체들은 그렇게 못해요. 그거를 이해하고 수용하는 이런 마인드를 가지신 분은 많지 않아요. MD 출신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기도 해요. 그건 이제 소비자를 예. 많이 경험을 해봤으니까요. 예. 어떤 걸 좋아하고 또 어떤 걸 싫어하고. 그 MD 출신이 온라인 판매를 하고 있는데 일반하고 동일한 상품의 퀄리티나 가격 가지고 얘기하기에는
존심이 허락하지 않는다. 그래서 더 좋은 상품, 가치 있는 상품을 좀 공급해 드리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 거예요. 히말라야 핑크솔트로 맛을 낸 반숙란이거든요. 전부 다 그냥 정제소금으로 간을 낸 이런 반숙란이었고 며칠이 좀 정체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좀 더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습니까? 그래서 고민하다가 그 정제소금이 아니라 히말라야 핑크솔트를 가지고 한번 맛을 한번 내보시죠. 직접 제가 생산라인 들어가서 시제품을 만들다 보니까 기존 제품보다 훨씬 더 맛이 좋더라고요. 특히나 이제 기존 반숙란들은 유통기한을 길게 가기 위해서 좀 짜게 해요. 저는 지금은 짠 시대가 아닙니다. 무조건 싱겁게 해야 됩니다. 안 된대요. 그건 맛이 떨어진대.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저염으로 설계를 해서 만들기 시작했는데 핑크솔트 반숙란을 만들기 전하고 후하고 비교하게 되면 지금 한 10배 이상 매출이 늘어났을 거예요. 그게 이제 협력업체하고 서로 시너지를 내는 거죠. 그분의 제조 노하우, 저의 유통 노하우 이것이 접목이 돼가지고 새로운 상품을 만들어내는 그런 일들을 하는 거죠. 네. 저도 그 제 농산물을 판매하고자 하는 분들이 있어요. 제 농산물을 팔아주시는 분인데 저 나름대로 검증도 필요하잖아요. 클레임 처리가 농산물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A라는 상품에 빨간색에서 흐려지게 돼요. 이게 시들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자연현상이거든요. 그런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그 설명도 못하니까 소비자도 열받고 그러면서 고객이 끊어지게 되잖아요. 사실 그래서 고객 CS를 제가 다 받아요. 물어보시면 즉각적으로 설명을 해드려요. 근데 이 부분이 되게 큰 부분이에요. 이 한 사람이 더 많은 소비자를 이렇게 만들 수 있는데 그걸 또 못하게 되면은 그 사람으로 파생되는 소비자까지 다 끊기게 돼요. 근데 대표님처럼 직접 하게 되면은 진짜 그 사람은 나중에 충성 고객이 되는 거죠. 이런 CS는 결코 내가 진심을 담아서 정직하게 설명해드리면 우리 고객님들 다 알아두세요. 저희도 이제 뭐 병행을 해줘. 직장생활 할 때랑 차이가 있다면? 차이가 되게 크죠. 직장인을 쉽게 얘기하면 온실 속의 화초? 지금의 저희의 이제 모습은 뭐 드레핀 야생화 같은 이게 나와서 이제 내 일을 한다는 거는 정말 A부터 Z까지 내가 다 관여해야 되고 예, 저도 뭐 어딘가에 소속되어 있고 거기서 인정을 받고 사업을 하게 되면은 조직이 떠나가지고 혼자이다 보니까 외로움도 있을 수 있더라고 보니까 대신에 이제 좋은 거는 내가 열심히 한 만큼 이렇게 아웃풋이 들어오잖아요. 좀 더 원동력이랄까? 덜 자고 더 열심히 사람 만나고 더 뛰고 하면서 아 올해는 요만큼 했으면은 내년엔 이만큼 더 단계에 올라가게 되고 직장 생활 때는 그게 한계가 있는데 사업은 계속 이렇게 심장을 뛰게 하는 그런 에너지가 있는 것 같아요. MD 업무를 쭉 하지 않고 산지를 나가보지 않고 했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창업을 할 수 있었을까? 직장 생활에서 MD 업무에 충실하고 사장님들하고 협업 관계가 잘 되고 하다 보니까 지금의 제가 있는 거거든요. 애직심이라고 해야죠. 애사심이 아니라 애직심, 내 직업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그런 형태의 근무가 좀 좋지 않을까. 그중에 또 인맥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게 저한테는 큰 자산인 거고 그런 의미에서 직장 생활은 적을 만들지 말고 잘 지내면서 그런 관계를 맺게 되면 훗날 다 좋은 게 돌아오죠. 뭐. 만약에 완전히 그런 사이면 안 보죠, 솔직히. 그렇죠. 연락도 안 할 거고. 네. 예, 와디즈는 이 사업을 시작하기 전부터 저 개인적으로 계속 벤치마킹하고 공부했던 그런 채널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5월 달인가 상품이 굉장히 다양하고 퀄리티 좋은 상품들이 많이 있어서 입점을 좀 잘 드린다.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저희가 취급하는 모든 상품들은 산지 직송 아니면 제조사 직송 이런 프로세스를 구축하다 보니까 와디즈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좀 높게 평가해 주시지 않았나 더 건강하고 가치 있는 상품을 제안을 하겠다 그 취지를 누군가한테 인정받고 알아봐 준다는 기분이 들어서 너무 사실은 굉장히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와디즈를 이용하시는 게 서포터님들이 상품 퀄리티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와디즈에서 향후에 내가 어떤 상품을 개발하고 상품을 어떻게 운영하는지에 대해서 가이드를 제공해 주시는 것 같아서 저는 그게 정말 좋더라고요. 보통 이제 숨어있는 고수라고 많이들 표현을 하죠. 대한민국 곳곳에 숨어있는 이런 고수 생산자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런 분들을 최대한 많이 확보해서 함께 윈윈할 수 있는 그런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게 제 꿈이고 비전이기도 합니다.